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입니다. AI넷 제가 발행인인데 AI넷에 올라온 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언론의 정치 후보 지지. 미국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누구는 나는 뭘 지지해. 누구누구를 지지해. 프랑스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에서는 누구를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발표를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아무도 언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론은 소멸 중입니다. 언론은 이제 뭐 기자 그거 3D 직업이죠. 옛날에는 언론 고시라고 했는데 그죠. 아무도 기자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제 대중이 뉴스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든가 하건 지지하지 않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그 좋은 점 그러니까 이득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지해 봤자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챗GPT 나오고 AI가 나오면서 언론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신문에서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신문 산업 내부의 재정적인 압박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시기에서 구독자를 소외시키려는 것을 피하려는 욕구였습니다. 구독자들이 아무도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요즘에 신문 보는 사람들은 저 박물관에다가 가죠. 예, 신문 보는 사람들은 전부 60인 노인들이 신문을 봐요. 그래서 예,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언론의 후보 그렇죠. 여기 보면은 신문에서 정치 후보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편집 독립성, 대형 미디어 소유권이 이제 소유권이 뭐 기업인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신문은 전부 건설회사가 아파트 팔기 위해서 전부 다 건설회사가 다 사가지고 부동산 그죠 홍보하기 위해서 샀는데 이제 부동산마저도 다 망했기 때문에 부동산 뭐 때문에 미디어를 사고 이럴 필요조차 없어요. 신문의 역할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 미디어 윤리, 억만장자 소유권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미국 선거에 신문 지지의 전통이 약화되고 있다. 신문을 지지하건 말건, 그죠? 대선 후보하고 큰, 성공, 그죠? 이기는 거, 대선에 이기는 거하고 상관이 별로 없다.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처음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항상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지하는 기사들도 많이 썼어요. 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소유주인 패트릭 순시용 편집위원회가 두 주요 후보 중 한 명을 지지하는 것을 차단했고 이리 뭐 내부 혼란이 발생했겠죠. 그는 한 후보를 선택하면 이미 깊은 국가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페이지 편집자와 두 명의 편집위원은 이런 그 소유자의 결정에 대응하여서 소유주는 또 기자들과 달리 소유주는 잘 보여야 되니까 트럼프에 잘 보여야 되거나 해리스에 잘 보여야 되니까 선언을 하자라고 해요. 하지만 기자들은 이거 의미 없다. 기자들은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순시용이 말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정확히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명확하고 비당파적인 정보가 정확하고 그죠? 아주 비당파적인 이런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져야지 나는 트럼프를 후원한다 또는 트럼프를 지지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쓴 기사들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죠? 우리 독자들이 다음 4년 동안 누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 포스트도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매년 지지를 하다가 올해만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는 편집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목소리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일단 논란과 비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는 제프 베조스예요. 그래서 아마존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사설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 제프 베조스는 엄혹한 진실, 미국인들은 뉴스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베조스는 신문이 누구를 지지한다,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트럼프를 안 찍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뉴스 미디어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조스는 신문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는 이러한 지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뭐 언론이 다 죽었는데 뭐 언론이 누구 지지한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자들이 정보에 입각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사실에 기반하고 당파적이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히려 정중립, 공정한 이런 선택을 하도록 국민들에게 맡긴 거죠.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주인입니다. 이제 신문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죠? 베조스는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 같은 덜 엄격한 정보 소스가 부상하는 시대에 신문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프 베조스는 신문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뭘 봐요? 소셜미디어 보거나 유튜브 봐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지 신문에다가 뭐 내가 누구 지지한다 만다 뭐 할 수. 근데 지금 제프 베조스나 전부 기업인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부 트럼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부족. 제프 베조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가 편향되었다고 믿습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현실에서 맞서는 싸움이 맞서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향에 대한 의식은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신문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 나타납니다. 베조스는 우리 신문사도 같은 문제다. 예, 미디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도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인 팟캐스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나 부정확한 소셜미디어 검증되지 않은 이런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있다. 빠르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분열, 그죠? 국가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는 상을 수상하지만 점점 더 특정 엘리트에게, 그죠? 점점 언론의 힘을, 그죠? 힘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미디어와 당파적인 미디어. 내 생각에 미디어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고 정치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 문제는 미디어의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미디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당파적인 미디어가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거, 이런 데는 뭐 문제는 없지만은 주로 당파적인 미디어는 정치 선전을 게시하고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기사들은 많이 싣죠. 근데 그런 것은 공정성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당파적인 미디어가 되고 싶어 할까?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문의 소유주가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해서 이제 당파적인 어떤 후보를 지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오케이. 지난달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그곳에서 잡지에서 두 주요 후보 중 한 명을 지지했어요. 지금 아직도 지지하는 신문들이 있죠. 과학 잡지가 정치적인 지지에 참여해야 하는지 논쟁이죠. 과학 잡지가
이는 잡지 역사상 두 번째로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평가들은 과학 정보의 객관적인 출처로 잡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고 독자들을 소외시키거나 외면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과학자들은 정치적인 존재일 수 있지만 저널과 잡지와 같은 과학기관은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비 그죠 R&D를 뭐 얼마를 삭제를 잘랐거든요. 그 예산을처럼 외국도 R&D 예산을 자르는 대통령에 반대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했어요. Scientific American입니다. 아, 그리고 훨씬 더 깊고 심각한 위험이다. 과학 저널이 과학지가 어디 누구를 그죠 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는 과학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예, 그죠 후보를 지원하는 이런 발표를 했고 오히려 그 워싱턴 포스트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매년 후보를 지원하다가 지지하고 또는 지지하는 후보를 발표하다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 힘이 없다 또는 언론이 이렇게 공정과 그죠 아주 공정한 평판을 언론인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신문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요런 트렌드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의 저널이 그리고 뭐 CNN은 누구를 지원한다. 뭐 ABC는 누구를 후원한다 지원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배우들이 그죠 누구를 지지한다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신문사는 지지 안 한다라고 트렌드가 바뀐다. 이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언론의 정치 후보 지지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